뉴스 속보 김흥국. 20일 오후 김흥국은 서울중앙지법의 A씨를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. 20일 오후 김흥국은 서울중앙지법의 A씨를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. 김흥국은 A씨가 연예계 생활을 중단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. 현재 김흥국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은 방송이 연기되거나 김흥국의 출연분이 편집되고 있다. 지난 16일 김흥국 측 관계자는 스타뉴스의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으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. 소속사 드리데닷컴을 만들면서 여러 사업을 준비 중이었다. 5월에는 디너쇼도 예정됐었고, 6월에는 월드컵 응원단을 꾸려갈 예정이었다. 지금 다 취소가 됐다. 금전적인 손해도 크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. 이후 종합편성 채널 MBN에서는 뉴스8에서는 김흥국의 육성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. 뉴스8이 공개한 음성 파일에서 김흥국은 좋은 감정으로 한 잔 먹다 보니깐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나는 그거는 잘못되고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. 또한 두 번의 자리를 했고 이렇게 하니깐 나는 아름다운 추억,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만남이고 언제든 서로 필요하면 만나고 서로 도울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선 놀랐다고 말하고 있다. 김흥국과 A씨 측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. 앞서 A씨는 지난 14일 뉴스8을 통해 김흥국이 자신에게 술을 억지로 먹였고 술이 깨 눈을 떠보니 호텔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었다며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다. 그러나 김흥국은 성폭행 사실이 없었다. 오히려 A씨가 만남을 요구하는 연락을 취하고 1억 5천여만 원의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반박했다.